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재간호인복지협회 최광필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토론회, 이렇게 더운 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실과 권미혁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을 논하다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내빈분들과 주최단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분한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신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시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바쁘신 의정 일정 중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국민의당 원내부대표시죠. 최도자 의원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협의회의 상임 대표님과 공동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최주환 회장님이신 상임 대표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주환 회장님께서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님도 역임 맡고 계십니다. 다음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 장명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아동복지협회 이상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여성복지연합회 임은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김영화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지역재활센터협회 성낙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수석부회장님이십니다. 황규인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김호식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 김현숙 부회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재간호인복지협회 강경희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석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 인사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기한 일정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기한 토론회 함께 주최하신 평소 존경에 맞이하는 권미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미호 의원님 비례대표인데 정말 열심히 하세요. 우리 이 자리에 많이 권미호 의원님께 한번 커다란 감사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예. 또 저완연 권미호 의원님은 이름을 올려놓았지만 실질적인 건 누가 했겠어요. 우리가 그 한국사회복지사 단체 협의회에서 해주셨는데 그걸 대표해서 치조한 우리 세민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치조한 회장님과 각 단체 대표님께 큰 감사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네. 우리 상임위에서 가장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 중에 하나고 지금 국민의당 의원님이신데 정말 그 다방면 같이 정말 정력적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우리 지도자님 고맙습니다. 우리 지도자님께도 큰 감사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오늘 그 좌장과 발제툴을 맞추신 여러 패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따 소개는 올리겠지만 우리 좌장을 맡으신 허선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님 좌측 계신데 한번 잠깐 일어나 얼굴 좀 보여주시죠. 예, 감사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이런 그 중요한 그 토론회 세미나에 많이 참석해 주신 이태수 꽃동네 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님도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박수 한번 주시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토론자로 오늘 나와주신 우리 은광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님 고맙습니다. 노인분장을 맡으셨는데 박수 한번 주시고요. 한번 일어나 보시죠. 또 아동분야를 맡아주신 한국아동복지협회 이상근 이장님 고맙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또 한국야성복지연합회 회장님이신 이문희 이장님 여성분야를 맡으셨죠.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또 장애 분야를 맡으신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부의장을 맡아주신 김호식 부의장님 한번 잠깐 일어나시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주최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불가능 대한민국 사회가 보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으신 분이든 선택하신 분을 한 3개월 정도 전으로 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구나.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80% 정도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또 함께 마음을 함께 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으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부 또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으로 다시 한번 탄생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제가 이제 아동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또 장애인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동 문제만 해도 일단 당장 우리가 그토록 그 염원하고 많은 사람이 주장했던 아마 아동수당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아마 금년 말 안에 입법화시켜서 내년 정도에 우리가 아동수당이 도입될 것 같은데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그 자체가 5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월 10만 원 주는 거 커다란 이상으로 우리 상징, 신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저출산 문제 또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아동수당이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성 분야가 여러분도 아시는 바로 직전 대통령이 여성 아니겠어요? 우리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 재판관 모두 다 내셨고 또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또 그 바른정당의 당대표가 여성이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남녀 성 격차지수 약간 부끄러운 거 잘 아시잖아요. 세계 경제 포럼이 작년 16년 통계를 해서 발표한 지 얼마 안 되는데 144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남녀 성 격차지수가 몇 등 했을까요? 몇 등 했을까요? 부끄럽게도 116등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랍의 여성분들이 굉장히 그 불평등에 살고 있지만 아랍의 많은 나라보다도 우리가 성 격차 지수가 순위에서 밀릴 정도인데 여기서 가장 주목할 것은 성 격차 지수가 작을수록 성 격차에서 세계에서 1등에서 5등 10등 할수록 세계 최고 선진국이고 가장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고 1인당 GDP로 따지면 대략 한 4만 불이 넘는 나라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성 격차 지수를 줄여야만 우리도 1인당 3만 불을 돌파할 수 있고 나가서 정말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는, 부러움을 받는 선진국과 인류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장애인 분야, 이 부분은 정말 지난 9년간 여기 있는 새누리당 관계자분도 계시는데 지난 9년간 가장 그 거의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후퇴한 분야가 장애인 분야입니다.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모든 게 정말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될 분야가 장애인 분야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우리 장애인 관련 예산의 GDP 얼마 정도 될까요? 1%가 훨씬 안 돼요. 0.49%. 대개 OECD 평균이 2.19라면
5분의 1 정도가 안 되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장애인 빈곤율이 대체로 장애인 30% 정도입니다. 일반 국민의 평균 빈곤율이 한 15% 정도 되면 약 2배 이상 빈곤에 있죠. 가구당 소득만 해도 한 53% 정도 지나지 않고 장애인 1인당 그 월소득 같은 경우는 152만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장애인 분야인데 이 장애인 분야도 아마 새 정부 들어서 우리가 힘을 함께하고 여기 많은 힘을 함께하실 텐데 많은 변화와 발전이 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문제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노인 인구가 달마다 통계가 틀려집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6월 말에 얼마냐? 72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어르신들 정말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켰고 이렇게 민주화를 달성했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여러 어르신들 삶이 정말 어렵게 한이 없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이걸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작년 노인군의 49.6%, OECD 평균이 12.6%라면은 적어도 4배 가까운 정도로 노인민군이 높고 정말 입에 올리기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노인 자살률 압도적 1등을 13년째 하고 있다. 우리 노인 복지 분야에서 우리가 커다란 진전을 가져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노인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차차 올려서 21년 정도 하면 약 30만 원으로도 올리는 문제 또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대학 활성화를 통해서 어떤 노인 복지 분야도 눈에 띄는 발전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발표하실 분들이 또 토론하실 분들이 여러 가지 안을 주셨는데 이 안에 좋은 결론이 도출되면 제가 존경하는 권미혁 의원님, 시도자 의원님 잘 모시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률과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무더위에 늘 건강하시고 행운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공동 주최하시는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님의 축하 말씀,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하고 있는 권미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을 논하다 이 토론회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거의 객석을 다 메워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토론회를 주관해주신 사회복지시설 그 단체 협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복지 전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노고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에 이렇게 많이 와주신 건 새 정부에서 과연 복지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를 특별히 우리 보건복지위원장이신 양승조 위원장님하고 같이 주최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입니다. 이 복지에 대해서는 뭐 사선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례 의원으로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주최하게 돼서 이 토론회에 더 많은 그 힘이 실린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도자 의원님께도 특별히 오늘 굉장히 일정이 많았는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얼마 전에 국정기획 자문회에서 5개년 계획 발표했고요. 복지가 아마 그 여러 가지 재정 투자 중에서 가장 많은 복지 투자를 지금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특별히 그 국가가 지겠다 복지 영역에 공약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이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 뭐 치매 국가 책임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 법안도 냈고요.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양한 법안을 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태수 교수님께서 또 발제를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인수위가 짧다 보니까 여러 영역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님을 모시고 그 배경이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전에 모임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요구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셨던 분의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태수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와주셔서 많은 이야기 들으시고 또 많이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제가 끝까지 잊지는 못한 데는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이 잘 수립되고 잘 하기 위해서는 오늘 모이신
여기 많은 분들이 흥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나오시고 주신 얘기를 들어서 국회에서 우리 두 의원님들 모시고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주관하는 한단협의 최주환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을 논한다 이렇게 좀 거창하게 토론회 제목을 삼았습니다. 기대, 우려, 걱정, 부탁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담겨 있는 토론회입니다. 우리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적 열망을 모아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금방 양성주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권미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약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적인 지지도 면에서도 역대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또 여러 정책들이 그 사이다 정책으로 발표될 때마다 국민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인사들이 매우 즐거운 일이고 또 오랜만에 국민들도 마음이 흐뭇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칭찬입니다. 지금부터 다른 얘기를 좀 한번 하면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저희들이 무언가 달라지고 현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던 사회복지 영역은 아직도 좀 이렇게 시원한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에 큰 일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이것저것 손을 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애쓰는 사람들에 대한 무언가 희망 섞인 그런 정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데 이따 우리 그 이태수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좀 서운한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보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 현장의 숨통을 좀 트여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5년 미만의 사회복지사들이 받고 있는 급여는 조금 한심한 수준이죠. 또 이 처우에 대해서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중심이 되고 여러 단체들이 함께 지원하면서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측면의 사회복지 현장의 숨통을 터달라는 요구는 각 영역별로 있다가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어쨌건 과도한 규제는 좀 하지 말아주었으면 정부의 재정 책임을 좀 강화했으면 현장의 인력이 모자라니까 현장의 인력에 대한 지원이나 또는 그들에 대한 처우를 상향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점심시간이 없죠. 얘네들이 근무하다가 3년 근무하다 나가가지고 시간의 근무 수당을 청구하면 수천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나 연구나 이 얘기들이 없어요. 현장의 아주 필요한 요구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평가와 적정 인력 미달은 사회복지사의 실천 역량을 엉뚱한 곳으로 몰아가고 있고 재정의 압박과 업무의 중복은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철저하게 훼손하는 지경으로까지 이미 나가버렸습니다. 민간에게 시설 운영 재원의 일부를 충당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게 재위탁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통제 중심의 지도감독은 사회복지사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너무 조용하니까 되게 무서워. 내 말이 그렇게 옳은겨? 지금 뭐 설교 시간도 아니고 너무 조용해가지고 지금 내가 어디 했는가 잊어버렸네. 잊어버렸어. 고마워요. 이렇게 좀 유연해야지. 왜 그러냐면 지금 세게 이 얘기 해놨는데 계속 세게 이 얘기 하면 앉아있는 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을 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취소하고 싶지 않아요. 그 정도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 동의를 그렇게 작게 해서는 안 돼요. 하려면 참 깝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정권이 새로 출범할 때마다 우리의 요구를 하고 우리의 요구들을 적어서 보내고 뭐 토론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 방에 뭘 해결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단계적으로 범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게 또 계속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가 400석인데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계신 그 의원님들이 좋겠어 그래? 아예 하지 말든지. 어쨌건 저희들은 이 부분이 혁명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차근차근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우리 양승조 위원장님께서 서운하다고 하시겠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도 박수를 쳤어야 돼요. 나한테는 영안가가 없어. 예. 오늘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가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같이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풍년인 토론회가 아니고 계획만 풍년인 토론회가 아니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꿈만 심어주는 토론회가 아니고 로드맵과 단계와 우선 할 수 있는 일들과 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그것이 수렴이 되고 또 정책 또는 입법화 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우리 양승조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시겠다고 이 토론회를 개최해 주시고 이 더운데 오셔가지고 인사말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권미혁 의원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초도자 의원님께서도 어린이집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대안과 지침들이 마련될 수 있기를 진실로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복지시설단체 협의회 회장님들이 거의 전원이 오셨습니다. 이런 사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처음 있습니다. 이 일들이 앞으로 잘 연결이 되고 또 이분들과 사회복지사협회가 한 몸이 되어서 사회복지총연대회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지난 대선에서 일정한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좋은 정책 제안을 하고 그런 정책들이 바람직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행복하고 좋은 시간 그리고 꿈을 나누어 갖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제가 교회 다녀요.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님께서 축하 말씀 간략하게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입니다. 저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우리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장님, 권미옥 의원님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토론회 축하드립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는 복지정책이 정말 역대 정치보다 색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저도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지만 부전공이 사회복지예요. 예, 그래서 사회복지에도 관심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전문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정말 그제 아주 어렵게 청문회를 마치고 오늘 상임위원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장관을 사회복지 전문가를 모실 때는 뭔가 복지정책을 색다르게 펼쳐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회장님께서 우리 최주환 회장님 상당히 재밌네요. 아주 재밌어요. 뭐 한 번에 다 해주란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좀 처우 개선 숨통 좀 태워주고 해달라는 얼마나 그 처우 개선이라든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렇게 갈망하시는 그런 그 목소리로 이렇게 대담원이 말씀하실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우리 양승조 의원님과 위원장님과 권미옥 의원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하고 함께 사회복지 정책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개회식 행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허선 교수님을 좌장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을 논하다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잠시 장례 정리 시간 5분만 갖도록 하고요. 저희가 5분 후에 바로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대통령이 바뀐 다음 제가 들었던 얘기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을 이제 볼만하다? 텔레비전을 볼만한 내용이 있네? 이런 얘기들을 들었던 게 제가 좀 인상 깊고 어떤 분들은 희망이 좀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뭔가 나아진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장인 장모님의 말씀도 비슷한 취지였고 주변 사람들, 제 주변 사람들은 다들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문재인 정부에 무엇인가 기대하는 바가 많아진 이런 현상을 목격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얘기가 또 최근에는 약간 좀 우려스러운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에 관한 계획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복지 계획, 기대 그리고 우려를 전하는 그래서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이런 시간이 오늘의 우리 토론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발제자 토론자분들 말고도 그 기대와 우려를 좀 이따가 말씀을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50분 정도의 이태수 교수님의 발제를 듣고 나서 각 토론자분들의 10분의 토론을 거친 후 플로어에 여러분들 의견을 듣는 이런 시간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이태수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태수 교수. 50분 정도라고 예정되어 있는데 네. 더 짧을수록 좋습니다. 짧아야 뒤에 토론하신 분들의 시간이 더 가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태수 교수입니다. 미안합니다. 홀로 내비두고 네,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뭐, 많은 현장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대규모로 뵙게 되는 시간은 참으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저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얼마 전에 부탁하는 거를 응낙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대회의실을 빌렸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기를 몇백 명이 오시는 거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자리구나 그때 깨달았고요. 그러나 후회하기는 이미 늦었고 다행히 또 그래도 어제 그저께 다들 들으셨다시피 테드 방식에 의해서 국정과제 발표 회의를 해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좀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좀 그 공식적으로 대통령께서 국민 보고 대회를 하기 전에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것이 부탁이어서 제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있으면서 취득한 이런 것들을 뭐 속 시원하게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엊그저께 발표를 해서 오늘은 좀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러나 또 고민은 너무 자세하게 PDF 파일 형태로 190여 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만들었던 요 책자를 다 그냥 개방을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오늘 드리는 저의 말씀의 상당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PDF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었던 확인하셨던 그런 내용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제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뭐 그렇게 새롭고 신선한 그런 내용이기보다는 이미 확인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뭐 그런 것으로 좀 의미가 약화될 수 있겠다 뭐 이런 또 그 딜레마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여러 그 분들에게 노무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을 뭐 논할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너무 그 시간도 지금 짧았고 또 제가 모든 그 문재인 정부, 새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거나 그걸 다 관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국정과제에 있는 정책들 전반을 말씀을 좀 드려가면서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걸 포함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렇게 그 뜨거운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모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도 흥분되는 얘기고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은 본인의 시설과 본인과 관련된 딱 한마디를 확인하고 싶거나 그거를 듣고 싶은 그런 또 매우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혹시 오신 건 아닐까. 그렇다면 제가 거기에 그렇게 일일이 다 응답을 해드리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들에게는 돌아가시는 발걸음이 더군다나 이렇게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여기까지 불원천리 오셨는데 돌아가시는 발걸음을 좀 허탈하게 해드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간 여러 가지 제 머릿속에 상념이 좀 있는 가운데 일단 PT를 통해서 이야기 보따리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PT 내용은 뭐 책자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조금 좀 구체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책자의 원고를 만들 때만 해도 아직 저 국정계획 5개년 계획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담기가 좀 그랬었는데 뭐 엊그저께 공개가 돼서 그 국정과제 청와대에서의 보고대회 때 썼던 그런 그 PT 같은 걸 몇 장 좀 활용을 해서 좀 보완을 했습니다. 혹시 뭐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PT는 뭐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주최 측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복지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는 뭔가 이 새 정부가 도대체 한 사람의 국민인 나에게 어떤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냐, 또 그런 또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은 촛불 시민이다라고 자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전체적인 국정과제에 대한 얼개를 좀 말씀드리는 가운데 복지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추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PT는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제시한 그 내용이 과연 뭐냐, 이제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5월 12일 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 모두의 간절함이 이뤄낸 정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정권을 지금 책임 맡은 그런 사람들은 가슴에 새기고 있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매우 몰두하고 있고 그런 책임감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매우 무거운 분위기로 그렇게 진중하게 또 고민할 수밖에 없게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저는 뭐 국정기획 그 자문위원회에서 기획분과를 맡고 있었고요. 국정기획 그 자문위원은 34명으로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명의 위원장 김진표라는 그 위원장과 그리고 세 사람의 부위원장, 그래서 당, 정, 청을 대표하는, 그래서 당에서는 정책본부장이라는 김태년이라는 국회의원께서,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그 국무조정실장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정책실장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각각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당과 청와대와 정부 여기를 아우르는 그런 진용을 갖췄습니다. 그 밑에 기획분과 그리고 경제 1분과 경제 2분과 사회분과 정책정분과 그리고 통일외교분과 그렇게 6개 분과가 있게 되었고 그 6개 분과에 30명의 위원들이 포진해 있고 그 중에 약 절반 정도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현역 의원들이시고 나머지 한 절반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만 민간 전문가가 17명 정도 구성을 해서 30명의 실질적인 그 자문위원 그룹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분과에 있었기 때문에 복지 정책 이 부분을 제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점검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데 책임을 직접적으로 지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하여간 기획분과에 있으면서 다른 분과의 정책을 포함해서 복지 정책이 어떤 고민하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볼 수는 있어서 오늘
그 얘기들을 다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부분적으로 제가 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답변을 통해서나 그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책자가 공식적인 책자인데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거보다 한 10배 정도 두꺼운 이행계획 책자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행계획 책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60일의 짧은 기간 동안에는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가안을 만들어 두고 그리고 앞으로 청와대와 정부 또 당이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면서 최종 그 확정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월권이고 특히나 결정된 것이 아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좀 그런 부분들을 뭐 제가 100%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예속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최주환 회장님의 말씀을 저는 한편 이해도 하고 그런 한편 뭐 변을 드릴 수 있는데 사회복지 현장이나 사회복지 시설과 관련해서 확실한 게 없다 그런 점에서 벌써부터 실망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당연한 반응이시다. 왜? 국정과제 공식적인 저 책자에 100대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있는 곳에 사회복지 현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소상하게 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저거를 보시면 뭐 별게 없네 이렇게밖에는 반응하실 수 없다는 점에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1500페이지에 해당하는 그런 구체적인 책자가 확정은 안 됐지만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에 사회복지시설과 현장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 정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게 내용이 없다기보다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정부와 당이 앞으로 어떻게 확정해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여러분들의 참여, 여러분들의 견인 뭐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하는 공간의 역할로 있다라고 하는 말씀 뭐 미리 좀 결론에다가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실망할 때는 아니다. 실망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 뭐 서론이 좀 길었고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역사적 의의 뭐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권 교체의 의미 뭐 이것은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고요. 이런 상대적 진보 세력으로의 정권 교체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한국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고 한국 사회의 미래에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지 뭐 이것은 현재로서는 예단에 해당되는 것이고 5년이 지나고 그 이후에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저는 매우 갈구했던 것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시대교체의 의미는 산업화, 민주화, 신자유주의 뭐 이런 어떤 그 한 10년 주기에 그동안에 우리 사회의 담론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시대적으로 극복해야 되거나 아니면 달성해야 되는 뭐 이런 지점들이 있었는데 이제 신자유주의의 거의 끝자락에 와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을 구현해야 되는 그 시점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본다는 의미에서 시대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여간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교체하는 그런 의미로 연결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그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뭐 PDF 파일에 나와 있는 내용의 축약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대 규정을 지금 2017년 이 시점에 대해서 국민 주권의 시대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왕왕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그 정부를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문민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국민 성공시대, 국민 행복시대, 이렇게 정부의 명칭을 불름으로 해서 그 5년간이 어떻게 시대로서 규정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느냐를 밝힌 바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 주권 시대로 이 시대를 규정하고 있고, 향후 5년 동안 이 국민 주권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뭐 좀 시간적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국민 주권 시대의 핵심은 민주주의이고요. 그 민주주의를 그냥 상층부의 정치 권력을 탄생시키는 그런 민주주의만이 아니고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의제, 뭐 이런 민주주의를 우리는 지금까지 행여나 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부문에서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극대화하는 그런 실질적 직접 민주주의를 또 이 시대에는 구가해야 된다. 그래서 촛불을 직접 들고 광장에 나와서 정권을 바꿔내는 이 모습이 결국 직접 민주주의를 이 시대가 갈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죠. 그리고 4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그 정치적 투표를 하는 데에서 민주주의가 구현됐다고 자부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자기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것을 체감하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과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뭐 이러한 다섯 가지의 민주주의가 이 시대의 국민 주권 시대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드러내고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또 다른 구현되어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 뭐 엊그저께 그 공식적으로 표명이 됐습니다만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공서에 가시게 되면 액자에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걸려 있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핵심은 국민이라는 단어와 정의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국정농단, 적폐, 이런 부분들을 떨구어내는 원동력으로서의 촛불의 민심, 바로 거기에는 국민이 있다고 보고, 국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자기 주권을 자기 스스로 실현하는 그런 주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국민이 부각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민주공화국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국민의 나라, 그리고 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데 있어서 무엇을 기조로 삼을 거냐라고 하는 것에 바로 그 기조에 해당하는 것은 정의라고 하는, 뭐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박제화됐고 어떻게 보면 희화화된 그냥 교과서, 윤리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가치로서의 정의를 실제 정책의 장에서 구현하고,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적 그 부정의를 바로잡는 그런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끝내 정의롭게 만들겠다, 뭐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후보 시절에도 그리고 취임사에서도 지금도 가장 즐겨하시는 표현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대 규정과
국정 비전을 이어받아서 다섯 개의 국정 목표가 있는 것이고요. 뭐 이 부분도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드는 것, 경제적으로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 사회정책의 측면이라고 봐집니다만은 결국 내 삶을 국가가 책임져주는, 지금까지는 내 삶을 나나 가족 그리고 내 지인 정도 이 정도나 그냥 좀 그 관심 있어 하고 아니면은 지원해주고 뭐 이 정도였는데 국가가 국민들의 삶 자체를 지탱시켜주는 그런 복지국가의 그 원리가 저 표현에 묻어있는 채로 5대 국정 목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현 정부는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저는 그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그리고 외교 국방상으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런 다섯 가지 국정 목표가 있게 되고요. 이 국정 목표 다섯 개 안에 20개의 국정 전략이 각각 밑으로 도열되어 있고 특히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고 하는 이 파트에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복지에 연결되는 20대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이 PDF 파일은 뭐 얼마든지 그 확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PDF 파일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뭐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뭐 국가 보육과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 아니면은 노동 존중 성평등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세 번째 이 국정 목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20대 국정 전략의 중요한 또 키워드로 존재하고 있고 32개의 그런 과제가 국정과제 100대 과제 중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다가 그 100대 국정 과제 리스트는 올리진 않았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좁은 의미의 복지가 꼭 여기에만 포진되어 있지는 않고요. 100대 그 국정 과제 중에 8개에 해당되는 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좀 궁금해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답변 시간에 조금 더 찝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어디 어디에 8개 과제가 존재하는 것인지 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00대 과제 중에 8개 과제가 이 복지와 관련된 그런 과제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다. 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내지는 사회복지인이면서 시민의 한 사람, 도민의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국민이 주인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을 좀 뽑아는 봤습니다. 그래서 뭐 소통하는 대통령으로서의 광화문 대통령을 자부한다 뭐 이런 것도 들으셨을 법한 얘기고요. 그래서 2019년에 광화문에 있는 그런 그 정부 종합청사로 그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을 위해서 적폐청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국정농단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천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 이미지를 벗고 정말 선진국 다운 가장 핵심에 해당되는 청렴 한국을 만들겠다. 그리고 권력기관을 개편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이런 데를 따로 만들어 두는 부분. 그리고 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찰도 광역자치단체가 자치경찰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가지면서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우리한테는 그동안 굉장히 낯선 이런 개념의 제도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선거 연령을 인하하고
투표 시간도 왜 꼭 6시에 땡 해야 되지? 8시까지 늘리는 이런 것도 하겠다. 뭐. 과거사 청산, 그리고 정부 혁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시민사회를 성장하는 다양한 그런 그 증진책을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 혁신과 관련된 그런 기금도 만들고 시민사회 발전법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하여간 시민사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시장과 정부 그리고 또 하나의 주체로서의 시민사회가 좀 그 든든한 그 축으로서 기능하였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 경제, 뭐 많은 분들은 복지보다도 경제가 더 관심 있어 하시는 뭐 그런 또 국민들이 계십니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로 표현되고 있고요. 이게 결코 복지하고 무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더불어 잘 사는 경제에는 두 가지 그 핵심적인 기조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그 발표된 PDF 파일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거 잠깐 좀 그 말씀드려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성장 전략은 뭐니? 그랬을 때 답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라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복지와 경제를 어떻게 이해하니? 그럼 그때의 답은 황금 삼각형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뭔데? 그거를 잠깐 말씀드려보는데 이 부분이 복지를 이해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2008년 이후에 세계적인 경제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신자유주의로 내달렸던 많은 선진국가들이 이런 패러다임으로는 이게 안 되겠구나, 끝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자유주의를 폐기하거나 아니면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정책들을 대거 변환시키는 그런 기조하에 임금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LO, OECD, IMF까지도 임금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주도성장의 한국판 그 용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고용된 피고용자들에게 주어지는 노동에 대한 대가인 거죠. 그러나 임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한국에는 자영업자가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소득의 개념이 더 낫겠다라고 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가 2012년 대선 이후부터 당시 야권 내지는 진보개혁 성향의 경제학자, 사회과학자에게 이야기되기 시작을 하다가 그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이 용어가 조금 언급이 됐지만 실제로 정책의 주된 기조가 되지는 않은 가운데 이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책, 경제정책의 제1원리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뭐 일일이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노동 생산성 자체가 이 왼쪽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실질 임금 수준과 격차를 계속 벌이면서 생산성만큼 실질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노동 분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1인당 소득이 그 상승 추세가 꺾이거나 아니면은 정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한국 경제 이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경제 성장률의 추이와 민간의 소비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의 추이가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보면은 이렇게 파동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추세선으로 보면 각각 두 개의 하향 추세선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경제성장률의 추세선과 즉 하락하는 경제성장률과 민간 소비 증가율의 하락세가
추세적으로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소비의 위축이 결국은 경제의 둔화를 가져온다라고 진단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경제를 회생하는 방법은 뭐냐?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다. 그럼 소비를 진작시키는 그 핵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결국 사람들에게 소득을, 임금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법한, 그리고 잘 아실 법한 케인즈 정책에 의해서 유효 수요가 창출되고, 그런 유효 수요가 창출되면서 다시 고용이 증가되고 다시 투자가 증가되고, 그러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실질임금의 증가 내지는 고용을 통해서 그 사회의 소득이 더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켜서 노동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오면서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이런 그 원리로서 경제 성장을 꾀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실질 임금을 증가시키는 것, 이것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으로만 해석되지만, 저희들 같은 복지학자, 사회정책학자, 그리고 여기에 계신 사회복지인들은 사회정책에 의해서 주어지는 급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임금인 것이고, 그런 사회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것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가 확대되고 사회복지 급여가 증가된다라고 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에 매우 중요한 그런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복지정책을 매우 강도 높게 확장하는 그런 어떤 이 정책적 지향과 정확하게 일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를 이제 주장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에 부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 또 부응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거, 그리고 복지를 확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매우 당연하고 매우 바람직한 그런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골든 트라이앵글이 또 하나의 복지와 경제를 설명하는 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노무현 정부 때에는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정도가 핵심적인 경제와 복지를 설명하는 논리였고, 그래서 비전 2030도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경제정책이 복지정책이고 복지정책이 경제정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 정도였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는 고용까지도 포함해서 복지와 경제와 고용이 선순환한다. 그래서 이 3자가 서로 정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서로를 발전시켜내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켜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의 골든 트라이앵글, 황금 삼각형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뭐 이것은 사실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여기 있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오래전부터 인지되어지고 또 주창되어졌던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정부,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경제 정책을 짜는 사람들에게 계속 경시되어 오고 아니면 배제되어 오는 그런 논리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책 기조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노동의 질을 확대하고, 그래서 고용 부문에서 융성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다시 그렇게 해서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복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면서 복지에 또 선순환적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복지를 담당하는 국가와 경제의 뭐 핵심인 자본,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의 핵심인 노동이나 시민들의 삶 주체 간에 서로 또 그 윈윈하는 상호 보합적인 그런 관계로 묶이면서 경제 주체들 간에 아니면 경제 영역들 간에 안정적인 그런 계약관계, 합의관계 내지는 서로 간의 보합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정책에서 복지정책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먼저 얘기되는 것이 잘 알다시피 81만 4천 개의 공공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게 뭐 지금 그 가셨습니다만 국민의당 뭐 지금 야3당은 이번 추경에 왜 공공인력을 더 늘리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안 된다라고 얘기를 지금 뭐 하시고 계십니다만은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도 이렇게 과감하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한 적이 없는 대담한 그런 정책들을 공약상에서 이미 얘기했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실행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안을 좀 더 세부화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공개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공약에서도 이미 얘기된 것처럼 17만 4천 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17만 4천 명 안에는 약 10% 정도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포함될 것이고,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간호사분들이 또 약 5-6천 명, 경우에 따라서는 간호사분들도 한 1만 명 정도까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직이나 경찰직처럼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그런 공무원들, 위생을 관리하는 공무원들 이런 것처럼 주로 지방정부에 있으면서 국민들의 실생활을 좀 더 보살피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편하게 하고, 그리고 실생활들을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뭐 이 그림은 한국의 공공인력의 수준이 얼만큼 저열한 것이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의 취업자 중 공공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자들의 비중은 평균 21.3%, 그러나 한국은 7.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물경 14%포인트의 차이가 나고, 이거는 약 300만 명의 공공부문의 추가적 고용을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7만 4천 명을 일단 공무원으로 이 정부 내에서는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34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처럼 공적인 그런 서비스를 실행하는 그런 부문들, 그래서 사회서비스라고 할까 아니면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할까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34만 명을 그 분야에서 창출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의 인적 확대, 그리고 부문의 확대, 시설의 증가 이런 것들이 그 전체적인 기류상 매우 그 확고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그 잡혀 있는 것이고, 5년 동안 실행될 것이다. 그리고 30만 명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8시간 노동 시간을 지킨다거나 그러면서 새롭게 창출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고, 아니면 비정규직을 공공부문에서 인천공항처럼 정규직으로 그렇게 담아내는 의미로도 또 잡혀 있고, 그래서 나쁜 일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로, 아니면은 일자리를 나눈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지는 30만 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사회복지 부문도 이렇게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8시간만 일하게 하겠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런 기조가 사회복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갈구하시는 전역 있는 사회복지사의 삶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확정되는 거냐, 과연 그렇게 확정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열려 있는 것이고, 그게 또 남아있는 우리들의 과제고 몫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회서비스공단 얘기가 이 더불어 잘 사는 경제 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되 그 일자리가 어떻게 공공성도 담보하면서 좋은 일자리로, 그래서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로 그렇게 유지될 거냐,
그거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아직은 한 번도 도입해보지 않은 그런 새로운 발상으로서의 사회서비스 공단이라고 하는 그 정책 수단을 후보 때부터 이미 꺼내든 겁니다.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냥 공무원인 거죠. 뭐 스웨덴을 가서 뭐 너 퍼블릭 서번트냐 그러면 뭐 당연하지 왜 물어봐? 이런 그 복지관 직원들이 많죠. 그래서 외국은 공무원들이고 그게 시대적으로 어떤 조류를 타고 민간으로 좀 이행되는 이런 경우였으면 우리는 대부분 민간이 하거나 아니면 위탁의 형태로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됐는데 아직까지 공공이 보다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이런 방식은 구체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있고 뭐 아주 부분적으로 광주의 광산구라든지 뭐 신안군이라든지 몇 군데에서 공무원으로 아니면 재단의 그 직원으로 그렇게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담하게 사회서비스 공단이라는 걸 통해서 공공 그 조직을 통해서 거의 공무원이 하는 거와 유사한 그런 그 수준으로 사회서비스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정책은 구상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한번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노동 조건을 안정적으로 하고 그리고 공공 일자리 창출을 좀 더 용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사회복지 그 원론적으로 보면 이 첫 번째 목적만이 얘기될 수 있는데 한국적 특수 상황에 의해서 두 가지가 더 붙으면서 사회서비스 공단은 매우 지금 탄력을 붙이면서 이 현 정부에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봐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영역이 다 포함될 수도 있지만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되는 영역들은 영리로 인해서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그런 분야 그리고 공공서비스 종사자인데 노동 조건이 매우 열악한 그런 분야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표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분야 이런 분야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사회서비스 공단의 해당 구체적인 영역들이 채택될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형태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기는 법과 재정을 만들거나 정비한 후에 2018년부터 시도해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의 나머지 뭐 재벌개혁이나 공공시장 질서 확립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요. 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복지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데 뭐 여러분들이 그 눈으로 쭉 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그 확인하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우선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국가의 그 상은 뭐냐? 포용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용적 복지국가가 뭔데? 사실은 그 공식적으로 설명되는 그런 그 이 그런 흔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것은 이태수 개인의 생각이라는 점을 좀 밝혀두는데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워딩을 만들어내는 데 참여한 그런 저의 그 입장에서는 포용적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OECD에서 인클루시브 글로스라고 하는 이 말을 오래전부터 경제 부문의 전략으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골고루 잘 사는 경제 뭐 이런 표현하고 이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성장의 대가를 그 향유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인클루시브 글로스라고 하는 그런 워딩이 있었는데 그 인클루시브라고 하는 것을 복지국가 앞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국가 노무현 정부에 잘 뭐 쓰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참여복지국가 그것의 맥을 이어서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인데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가 핵심이다. 계층의 포용 그리고 제도의 포용 그리고 급여의 포용 한 세 가지로 포용이라는
인클루전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결국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상, 계층을 전체적으로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사실은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빈곤층,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를 밑에 있는 사각지대를 끌어안고 중산층과 그 위까지도 끌어안는 것을 전 국민이 복지제도 안에 들어오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포용. 이걸 하려면 제도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돼서 아동수당, 뭐 청년 고용촉진수당 이런 새로운 제도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기존 제도도 사각지대를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개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급여도 적절한 수준 내지는 거기에 그 가름될 만큼의 그런 의미의 어떤 그 포용적 발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적정 수준을 회복하는 의미에서의 급여의 포용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소득 보장과 관련해서 매우 굵직한 것만 말씀드리면 아동 수당 도입되고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청년 고용 촉진 수당이 도입되고 부양의무제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장애인 연금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그 비정규직 등등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포섭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수당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재조정될 것이고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의 수준이 올라가고 기간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어쨌든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중산층까지도 소득보전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이렇게 넓은 줄 알았으면 제가 조금 더 크게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에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서비스 보장과 관련해서는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뭐 뒤에도 좀 있습니다만은 이런 순서로 우선 핵심적인 것들만 여기다가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 뭐 영유아는 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얘기고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의 이용률을 40%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동의 경우는 퇴소아동의 자립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아동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은 이제 18세에 퇴소할 때 주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정착금 이런 것들이 그 자립정착금이 늘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약간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아동학대 등을 대응하는 아동보호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각 지방정부의 광역과 기초에 아동과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동을 위한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그런 공무원 조직이 생기고 공무원들이 출동하고 공무원들이 가서 조치하고 판정 내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위탁의 문제라든지 입양의 문제라든지 이런 조치를 공무원들보다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쪽에 공공성 강화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보호에서 가족 중심 보호로 갈 것이고 그리고 온종일 돌봄 체계라고 해서 방과 후에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서 학원으로 아동들이 전전할 수 없는 이 부분을 공적인 돌봄 체계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처우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통합적 접근 이런 것들을 좀 도모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워딩이 이 책자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뭐 국정기획위원회 안에서는 많이 얘기됐습니다. 노인과 관련한 치매국가 책임제나 노인일자리 80만 개확 중 경로당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도 여기 있는 것처럼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거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시돌봄 체계 그리고 어린이 재활병원의 확충 뭐 등등 상당히 굵직한 그동안에 장애인계에서 얘기했던 그리고 지역사회 정착 환경을 조성하는 뭐 이런 등등의 정책들이 현재 어쨌든 세부적으로는 검토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고 뭐 적정한 시기에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정신보건법이 바뀜으로 해서 당연한 거지만 전문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거고 정신 건강 전문 요원들의 처우 개선 이 부분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관련해서는 뭐 이런 것들이 특히 결혼 이민자를 위한 종합지원 체계가 수립되어져서 보다 촘촘한 그런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들을 위한 정책들이 될 거고 건강가정센터의 사업
또 확대될 텐데 건강관심지원센터의 명칭은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게 됩니다. 자활과 관련해서는 뭐 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공약에 자활도 역시 이 자활의 그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정책들도 검토되고 있고요. 나머지 교육과 건강과 주거와 관련된 뭐 이런 부분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연관된 매우 중요한 분야이고 또 실생활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분야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뭐 매스컴에 이미 나온 것도 있고 또 책자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다고 봤습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대부분 근로자시고 노동자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법이 잘 개정되면 주 52시간이 최대 근무시간으로 아예 법적으로 그 정리가 됩니다. 뭐 저도 영국 같은 데 이렇게 가보고 놀랬지만 버스 기사가 절대 12시간을 넘겨서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침 8시에 와가지고 우리는 이래저래 밥 먹다가 10시쯤 돌아가야 되면은 이 사람은 절대 8시 이상은 저녁 때 머물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은 가고 전철 타고 돌아가야 되는 이런 그 상황. 그래서 52시간을 넘길 수 없는 이런 그 법들이 생길 거다. 뭐 아이 낳고 기르고 싶은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구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그리고 여성분들이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 데 있어서 남성이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들을 유도해 나가게 됩니다. 뭐 지속가능한 사회와 성평등 사회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한 매우 촘촘한 계획들도 많이 있고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매우 높은 수준의 그런 목표량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르게 발전하는 그런 그 지역으로서의 자치분권과 관련된 그런 것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법한 것 중에는 지방 이양 일괄법이 제정되면서 이것이 이 국세 지방세 비율이 그 변경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8대 2의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대신 국가 사무나 아니면 보조 사업을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그런 그 큰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자치 활성화,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서울의 찻동을 염두에 두면서 똑같은 형태는 아닙니다만은 그 정도의 상을 염두에 두면서 전국적으로 혁신적 그런 변환을 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뭐 정책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그 말씀 정도가 주마간산 내지는 어쨌든 그 책자에 발표된 내용과 아니면 그것보다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의 말씀 였고 이미 시간은 좀 지나갔습니다만은 한 뭐 3, 4분 내에 제가 생각하는 여러 여기 모이신 선생님들과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뭐 수십만 사회복지 인력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냐? 우선은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국가 책임의 영역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서비스 제공도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질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 최주환 회장님께서 재정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약간 재정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부 재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목을 조르는 것과 같은 그런 갑갑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풀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뭐 그것까지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설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가 책임이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그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전달 체계 공공화는 매우 자연스러운 귀결점이고 그냥 공공화뿐만이 아니고 공급 주체가 상당히 다양화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복지 지방분권이 추세적으로는 지향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분권 교부금, 교부세 제도와 같은 그런 혼란은 거치지 않도록 좀 더 조심하거나 매우 그 세심한 그런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만은 전체적인
추세는 지방 분권을 하는 쪽으로 가 있게 됩니다. 노동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현장도 노동권이 보장되거나 노동권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그런 어떤 환경이 될 거다. 그리고 정책의 변화에 공간이나 통로 이런 것들이 과거 어떤 정부보다 좀 더 열려 있을 거다. 왜냐하면 소통을 지향하는 그런 정부고, 아까 뭐 오늘 통과시켜 주셨다고 하는데, 하여간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두 번째입니다만은 다시 복지부 장관의 정권의 초대 그 장관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고, 또 그분 역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현장이나 다양한 부분과의 소통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세부적인 어떤 혁신의 내용은 서비스 현장이 확대되고 인력이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좀 파장을 일으킬 수 있거나 아니면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사회 서비스 공단이 위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공공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보잘것이 없었는데, 공공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것에 그 조직으로서의 서울시에서 얘기 내걸었던 찻동, 즉 읍면동의 주민센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지관보다 더 촘촘하게 사회복지 말단 그 신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3,502개가 어쨌든 주민센터로 전국에 퍼져 있는 거죠. 이 정도로 퍼져 있는 거는 지역아동센터 정도밖에는 사회복지 시설 중에서는 없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시설 격차, 시설에 계신 분들의 격차 해소. 아마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 표현은 국정과제 발표된 책자에는 없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됐고요. 그래서 단일임금 체계를 달리 표현한 임금 격차 해소라고 하는 것이 정책 그런 그 과제로 뭐 채택이 됐다라고 뭐 저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알려져 있지만 박경인 선생이나 이런 분들의 폐복지에 의해서 이미 복지부에서 이 단일임금 체계와 관련된 TF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화의 추세가 뭐 이렇게 완전히 한꺼번에 그 빠르게 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들이 정규직화될 가능성은 점점 더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설 평가제도 언급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복지부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끝으로 이제 사회복지계의 이런 변화 등등을 포함해서 이제 사회복지계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저의 소회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자나깨나간 저는 뭐 대한민국이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는 거,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한 길이고 사회복지인들을 위한 길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정도의 대담한 복지국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상당 정도 이 조건들이 현 정부 내에서 제시될 가능성을 비추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하겠다는 것이고요. 어디처럼 뭐 하겠다 그러고 공약에는 내걸었지만 안 하는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국정과제 안에 매우 촘촘히 들어있고 그걸 할 만한 그런 중요한 사람들을 실제 정부 내에 포진시켰습니다. 김상조 같은 사람을. 그리고 비례대표제도 지금 하겠다라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개헌을 하면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국정과제 안에 들어있습니다. 평화체제 이런 거 깃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보장과 노동교육 조세재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국가에 걸맞는 이런 담대한 그림들의 일부가 초석이 놓여져 있다. 그렇게 뭐 아주 그 만족할 만하고 매우 뭐 그 기대에 꼭 들어맞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 어떤 정부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적어도 국정과제 안에는 그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 필요는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복지국가의 큰 전망을 생각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거기에 해당되는 중요한 그런 정책과제들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이 보편적 복지 국가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 노무현 정부에 잠시 서 있었던 그 출발점에서 한 9년 동안 내려와 있었는데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 세대 간의 복지 국가를 만드는 매우 가열찬 그런 투쟁의 길이 우리에게 대한민국 안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고, 2048년 정도까지 친복지 정권이 계속 집권해서 우리가 그냥 그림처럼 생각하는 부끄라파 여기에 있는 이 지점 정도까지 급상승하는 이런 꿈을 같이 한번 꿔보시자 권유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꿈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현장은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사회복지현장은 이런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동반자가 될 것인가? 사회복지현장은 이런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힘이 될 것인가? 한국의 복지국가의 주체가 될 것인가? 라는 점에서 저는 매우 진지하고 매우 진솔한 성찰들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 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뭘 하겠는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 없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것들은 다 우리가 쟁취하거나 우리의 자산으로 남는 그런 복지국가나 복지정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던져준 누군가가 그냥 손에 쥐어준 그런 떡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소나기에서 다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현장은 미시적 실천에만 너무 집착해 있는 거 아닌가? 거시적 실천이라는 거는 교과서에만 있는, 그리고 위탁사업만 뭐 언제나 매력적으로 느끼시고 위탁사업에만 계속 눈을 맞추고 계시는 건 아닌가? 왜 사회복지에 독자적이고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영역을 우리는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본인을 민간이 아닌데도 자꾸만 민간이라고만 얘기하는 그런 상이 있는 건 아닌가? 공공인 민간 정도는 적어도 정체성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런데 공공과 대척지점 있는 민간으로, 그래서 전문성과 자율성과 민주성을 강조하는 면이 있지만 공공인력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한편으로는 좀 경시되거나 아니면은 그 스스로의 의식 안에 과소평가되거나 심지어는 결여되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자기 사업과 자기 시설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복지국가라는 큰 그림, 내지는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라고 하는 그 영역에 대한 큰 그림, 지역복지에 대한 큰 상, 이런 거를 과연 지금 생각해보고 계시는 건가? 그 다음에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복지 국수주의? 하여간 매우 좁은 의미의 복지,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우리가 남이 가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간호사, 내지는 마을 활동가들, 보육교사, 교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같이 가는 그런 진정한 협력해야 되는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런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가치는 없는 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가치가 숨쉬는 끝으로 정말 이제 끝입니다. 네. 마지막 그 슬라이드에 해당되는데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계 첫 번째는 뭐 이거는 제가 지독한 복지국가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꾸만 모든 걸 복지국가로 수렴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깨어있는 시민들의 토대를 만들어내는 거에 사회복지계에도 할 일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건이 뭐냐? 뭐 그건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자유평등 정의 연대와 같은 그런 그 시민 사회와 복지국가를 만들어내는 데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다 퍼뜨리고 지역사회 안에다가 또 실현시키는 그런 것에 사회복지 시설들도 역할이 있다,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현장의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하고 조직화되고
운동화되는 이런 어떤 일련의 흐름이 건강하고 역동적으로 조성되지 않...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어떤 정책들을 많이 던져주고 있나, 어떤 정책이 우리가 원했던 대로 제시되고 있나, 그런 정도의 자세로는 절대 우리가 원하는 복지국가나 우리가 원하는 정책들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학습하고 그 학습된 바에서 온 결론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조직화를 통해서, 운동화를 통해서 쟁취하는 그런 역동적 현장의 문화와 실질적인 활동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한단협을 포함해서 현재 사회복지협회, 사회복지사협회 각종 사회복지 현장의 직능단체와 그 연대 조직들 이런 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새롭게 조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바꾸더라, 대통령을 뽑았더니 이런 게 정말 지금 잠깐 한 70일 동안에 느껴지는 거라면, 이런 내 삶을 바꾸는 정치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주체적으로 내 삶을 바꾸는 정치의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최주환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동안 전례에 비쳤을 때 가장 하여간 그래도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번 대선에 복지국가 총연대회의 이런 걸 결성해서 뭐 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 거 맺어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 복지국가 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만 명이 뭐 지지서명도 내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사회복지 100만 사회복지인들의 정성과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의지를 담아낸 거냐, 그렇게 보기에는 매우 그 상층부에 계신 몇몇 분들의 생각에 의해서 그냥 이루어진 거라고 본다는 점에서는 사회복지의 자산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사회복지 실력으로 보기 어렵다, 사회복지의 정치적 참여의 진정한 형태로 자리 매김됐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생활정치의 또 핵심의 장인 2018년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이거야말로 대통령을 뽑는 것보다 내지는 그만큼이나 중요한 정치의 장인데, 여기를 사회복지계가 어떻게 맞이할 거냐,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사회복지인 일권리당원, 이거를 지금 조심스럽게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고요. 당원이 되자는 얘기냐? 맞습니다. 당원이 되자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당에 당원이 되자는 겁니다. 그것도 6개월간 당비를 1,000원만 내면 됩니다. 1,000원이라도 낸 6개월간의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당원이 됨으로 해서 100만 사회복지인들이 진정한 사회복지의 대표자 내지는 복지국가를 진정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 표를 주고, 그런 사람들이 지방자치의회로, 지방자치단체로, 국회로 진출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결국 현장에서 고민되어야 되고 빠른 속도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단결된 행동 지침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같은 이런 뭐 자리를 그저 거쳐서 어떤 정책들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그런 정책들이 안 이루어졌으면 실망하고 그리고 그냥 비난하고, 이런 것으로는 과연 우리가 바라는 복지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나? 못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계가 복지국가의 주체세력의 하나 내지는 그 주체세력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너무 뭐 좀 과격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천 강령 이런 거 만들어 봤습니다. 1인 2학습 조직에 참여하기. 그래서 지금 당장의 사례 관리, 뭐 네트워크, 뭐 아니면은 프로그램 기획, 뭐 무슨 복지 생태계 이런 공부하시는 거 하나, 그다음에 복지국가 같은 담대한 거시적, 이념적 이런 부분까지도 공부하는 거 하나. 그래서 그것도 두 개의 학습 조직은 일상적으로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시설장님들이 아니면은 시설에 계신 분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저녁 있는 삶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 환경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1인 1 복지운동 조직에 참여하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바꾸거나 한국사회를 바꾸는 그런 운동조직에 어떤 식으로든지 참여하자. 세 번째는 1일 2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 기관 프로그램, 공동모금에 내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은 당연하지만 지역사회의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이런 거에도 여러분들의 어떤 개발 능력을 발휘해 보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1인 1 권리당원이 되기. 아마 1인 1 권리당원이 되는 것의 필요성과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사회복지계 내에 이런저런 그 분위기,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좀 빠르게 말씀이 될 거고, 그런 기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단히 하여간 주최 측과 우리 허선 교수님께 죄송하고요. 뭐 너무 그 많은 말씀을 짧은 시간 내에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오버했는데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또 질문이나 여러분들의 따가운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토론자들께서는 자리에 올라가 주시고 저기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빨리 다녀오시기 부탁드렸습니다. 그 한 3분 내에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토론회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 밖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이 토론회에 두 가지 놀라운 점이 있는데, 오신 분들이 너무 열심히 정말로 집중해서 듣고 계셨다는 게 제가 다녀본 토론회보다 굉장히 달랐던 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 발표자인 이태수 교수님께서 시간을 또 많이 오버하셨다는 게 저 차이였습니다. 이 장소가 딱 안 좋은 게 딱 한 가지가 있네요. 시계가 없습니다. 시계가 없어서 제가 관리를 더 잘했어야 되는데 시간 관리를 잘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발표자들께서는 청중들을 즐겁게 해주고 좀 웃게 만드는 이런 발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토론자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해주셔서 현장의 요구, 기대 이 사항을 전달해 주시는 다섯 분의 토론자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분야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님인 은광석 회장님이 참여하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 분야 한국아동복지협회 이상근 회장님 오셨습니다. 여성 분야 한국여성복지연합회 이문희 회장님 오셨습니다. 장애인 분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김호식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공통 분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신용규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우리가 5시에 이 행사를 마쳐야만 된답니다. 이게 더 이상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각 토론자분들께 5분에서 7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청중분들을 더 즐겁게 해주는 자극적이고 강한 말씀을 해주신 분에게는 1분 정도 더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시는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은광석 회장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민 주권 시대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어서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평균 빈곤율보다도 4배로서 44.8%라는 그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수치의 중요성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때 하나 다시 한번 환기시키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노인복지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 속에서 안전망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화로 노인복지가 장기화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좋을 줄 알았는데 단편적인 예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70% 수준으로 인건비가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질이 아주 추락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그 급여의 포용성, 소득 주도 성장, 이것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교양 부분에만 보다면 적정 급여, 적정 부담, 이것이 그 소득 주도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키인데요.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이건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에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뭐 책은 읽으시기로 하고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적정 급여, 그 다음에 치매국가 책임제,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공단. 이 세 가지가 현 정부의 가장 큰 핵심이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그런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본인 부담 상한제 제도라는 것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없이는 이 제도는 어느 것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핵심 공약으로 본인 부담 상한제를 공약하셨습니다. 하지만 7월 19일자 5개년 100대 과제에서는 이걸 철회하셨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의 사회서비스 공단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폐지를 보시죠. 지금 29페이지를 보면 지금 본인부담 상한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는 1분위가 1년에 122만 원입니다. 2분위가 153만 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인은 아까 빈곤율이 몇 퍼센트라 했죠? 44.8%라 했습니다. 노인들은 대부분이 1분위, 2분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1년이면 153만 원이면 요양병원에 다 입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봐보십시오. 요양병원을 가면 1등급이 900만 원입니다. 2등급이 7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입니다. 누가 요양병원에 가지 요양시설에 가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됐던 것은 요양병원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노인 의료비의 지나친 급증을 막기 위해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됐지만 2008년도에 의료에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실시됐고 장기요양이 실시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요양병원으로 쏠리게 되었고 요양병원이 2018년도에 불과 7만 6천 병상이었는데 지금 2016년도 말에 25만 병상이 됐고 올해는 28만 병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도표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도에 노인 의료비가 급증한다고 했을 당시에가 8조였는데 지금 본인부담 상한제가 장기요양에 도입되지 않은 결과 2017년도에 61조가 됐습니다. 건강보험 꼬작 4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4조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61조가 중요한가요? 이것은 근보공단의 통계자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 정부는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제를 적용한다고 지금 공약하셨습니다. 퇴찬성입니다. 근데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모든 노인들은 1등급으로 하락되기 때문에 월 10만 원이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양병원에 월 10만 원에 들어갈 것이냐, 사회서비스 공단에 70만 원 되고 들어갈 것이냐, 누가 사회서비스 공단에 들어가겠습니까? 사회서비스 공단을 아무리 지원한다 한들 이 틀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5대 공약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를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했는데 19일째 철회함으로 말미암아 노인복지는 19일자로 사망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박수 안 치십니까? 자, 적정급여제입니다. 수가를 올려야 적정급여제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가를 올린다고 쳐요. 그러면 본인 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장기요양을 이용하겠냐는 것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가가 올라야 처우 개선이 되고 장기요양이 제대로 돌아가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그 수가로 인해서 사회서비스 공단이 움직인다 가는데 사회서비스 공단이 제대로 움직여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 부담이 덩달아 오른답니다. 어느 누구가 사회서비스 공단 가겠냐는 것입니다. 자, 치매국가제입니다. 치매국가제 보면 예방에 의해서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됩니다. 치료 요양병원에서 치매안심병원이 운영됩니다. 관리로 해서 요양시설이 운영됩니다. 이 참으로 좋은 계획을 잘 균형 있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치매안심병원에는 10만 원입니다.
치매 요양원에는 60만 원에서 70만 원입니다. 어느 누구가 치매 요양 시설에 가겠습니까? 다 치매 안심병원으로 가죠. 그 결과 지금 노인 의료비가 급증을 차단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파괴되는 이 제도를 왜 방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동안 사이스북스 공단에서 우리 중앙에는 적극 찬성했고 적극 지지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성공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의견은 모았는데 본인부담 상한제가 철회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얄팍하게 본인부담 상한제에 왜 다른 제도가 들어왔는데 그건 뭐냐면 본인부담 경감제가 들어왔습니다. 소수 몇몇 사람에게 경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제도는 뭡니까? 제한적인 제도가 아니었습니까? 선택적 제도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다고 했는데 본인부담 상한제는 보편적 복지였습니다. 이게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19일자로는 선택적 복지로 축소해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노인복지는 적정급여를 이룰 수가 없고 사회서비스 공단은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되었고 치매 국가제를 실행할 수 없는 단계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공약했던 대로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 상한제 시행하기로 하셨던 그 약속 지키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인부담 상한제를 반드시 시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와닿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강한 말씀을 정말 하시고 싶은 마음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런데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아동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아동복지협회 이상근 회장님, 예,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동계를 대표하여 오늘 발표하게 된 한국아동복지협회 이상근 회장입니다. 시간을 10분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5분으로 당겨지는 바람에 많이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가 바로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아동은 우리 사회는 물론 온 인류의 꿈이며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조 목적에 보면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들의 복지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 기본 이념에 보면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야 되며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4조에 보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와 또 보호자 등의 책무를 보면 이에 국가가 또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든 어린이들은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고 교육하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지원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아동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안타까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빈곤 및 취약계층 등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약 10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과 시스템은 너무나 부족하고 취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가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물론 또 가정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등 여러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대에 비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혜택을 적게 받고 있고
경제발전의 측면에서도 후순위인데다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우리 아이들은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계층에 비해 정책적으로 자꾸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아동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고 취약계층의 아동의 인권, 교육, 문화, 경제 등 그들의 복지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 곳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동의 헌법적 지위가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동을 미성숙한 인격체로 보고 보호가 필요하므로 아동복지가 필요하다라는 식의 시혜적 또 잔재적 복지 대상이 아닌 보편적 권리 주체로 인정을 하고 헌법 개정 시에는 반드시 아동을 명시해야 하며 그에 합당한 아동복지 지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현행 헌법에는 노인, 여자, 청소년, 신체장애 등이 명기되어 있지만은 아동이라는 용어는 표기되어 있지 않는 걸 박스 내용을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동 특성별 지역별 아동복지 생활 및 이용시설을 확충해야 하겠습니다. 출산정책으로 편중된 현 저출산 대책을 출산부터 학령기 성장 돌봄에서 자립기반 마련까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주제 발표하신 그 내용을 보면 아마 자립에 관한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촘촘한 아이 돌봄을 위한 다양한 아동복지를 특성별로 지역별로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문화복지센터 등 많은 다양하게 지역별로 설치 운영 중에 있지만은 아동은 아동복지관, 아동치료재활상담전문기관 등은 전무한 상태로 기존의 아동복지 생활 및 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취약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복지 생활 및 이용시설 운영의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회적 안전망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처벌 위주에서 학대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100대 발표에 보면 아동학대에 관한 걸 공무원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법을 아마 추진한다 그러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와 더불어 아동복지시설에도 학대로 인하여 입소하는 아동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도 반영하여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 생활 및 이용시설에 아동별 맞춤 치료재활상담 사례관리 인력 등의 종사자 배치를 확대하고 또한 아동이 생활 및 이용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세공과금 등 관리운영비 현실화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박사 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운영 예산 이것이 아직까지 중앙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요양, 노숙인 이 다섯 개의 큰 사업들이 보건복지부 소관 보장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개 중에 아동시설만이 중앙환원에 빠져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중앙화는 결의안이 가결되었지만은 아직까지 좋은 소식들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표하신 100대 과제 중에 지방이양 일괄법이라든지 복지의 지방분권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과연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는지 좀 더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아동시설 운영도 노인 양육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운영과 마찬가지로 입소자의 생존권적 기본권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수행해야 할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방에 이양되어 있어 이로 인해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시설의 질적 편차가 크며 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지자체는 부담이 더욱 가중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동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아동시설의 질적 편차와 지역 간 아동시설 운영비 부담의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미래의 성장 동력인 아동의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에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면서 아동 분야 이것으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의 책임을 더 강화해 달라는 이상근 회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여성 분야 한국여성복지연합회 이문희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부모 복지 시설은 크게 이제 뭐 텍스트를 이렇게 많이 나열은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제목으로 한 줄입니다. 정말 우리의 소원은 이관입니다. 이관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이렇게 제가 처음에 네. 네, 감사드립니다. 아마 한이 너무 맺혀가지고 오늘 속풀이를 좀 해야 되는데 좀 들어주실 분들이 다 가셔서 조금 아쉽긴 한데 제가 이 고민을 정말 외구패고 하고 다녔더니만 좀 여당 같지만 어느 노인시설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들 모시고 여의도 땡볕에서 한 두어 시간 있었더니만 국회의원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그날 안건들을 다 완벽하게 해결해줬다. 여의도 광장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1950년도에 우리 시설이 만들어져서 지금 67년 동안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기도가 오늘 기점으로 올해나 내년쯤에 정말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제목을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에도 뭐 복지의 지방분권 지향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책에서 적은 거 말고 왜 지방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 가지고 예산 규모에 따른 지방의 지자체 수입에 대한 그 지방세 수입에 대한 그 서열들을 한번 나눠봤는데 이걸 갖다가 국가통계 포털에서 재정자립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이 85%로 1등입니다. 세종시를 포함해가지고 17개 시도인데 서울이 85%고요. 50% 이상이 되는 지방이 서울, 세종, 경기, 울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8개까지가 50%가 넘고요. 그 다음에 17개 중에 9곳이 재정자립도가 50%가 안 됩니다. 심지어 전북, 전남, 강원은 전남은 재정자립도가 26%, 전북은 28%, 강원이 29%, 29%.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방자치나 나라나 가계경제나 재정규모에 따라서 돈 씀씀이가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재정자립도에 그 상황 속에서 복지를 논한다는 게 저는 이걸 보면서 지방공무원 월급이나 제대로 주고 있는지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한부모 복지가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부서가 달라가지고 여성가족부로 가 있는 정말 외톨이 신세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사회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예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시작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부 예산이 400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복지 예산이 130조로 32%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부산시 회의를 하러 가다 보니까 부산 예산이 10조 9천억이고 복지 예산이 3조 5,600억으로 계속 국가 예산하고 비슷하게 3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 비슷한 요율로 본다면 작은 돈에 작은 규모의 복지 정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 심각한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여성가족부의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방안 토론회에서 여성가족부의 그 예산을 얘기를 0.18% 7,100억을 수행하는 소규모 부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이제 돈과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는 부처의 규모와 또 이 규모에 따른 예상 집행 능력을 갖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것을 적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성가족부가 7,10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0.18% 보건복지부 예산이 57조 6,628억입니다. 추경 예산이 8,602억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추경 예산 안에 치매 관리, 노인 일자리, 어린이집 보육, 보육 인건비, 운영비 지원, 장애인 일자리 이런 내용들이 들어서 규모 자체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상태가 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 상황인데 이 예산 언급이 여성가족부 사업의 규모와 인력 배치 이런 것과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므로 관련된 게 여성가족부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 전담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냥 한부모 가족으로 17년부터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종사자하 이 내용들을 그냥 한부모 가족이라는 명칭으로 붙은 기관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2억 5천 예산을 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얘기를 한다면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운영과 일반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이 분명히 다르고 종사자 근속연수 이런 것도 차이가 나고 재가와 그 다음에 시설의 사업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한부모라는 우산 아래 다 같이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 것 이건 안에서 부서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처우와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현실을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런 표면적인 내용들 이 상황도 중앙부처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로 지방도 똑같이 재정 상황이 나쁘면 모양만 내는 복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자시설은 주거가 있습니다. 주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전혀 되지도 않고 있고 입소 현황이 파악이 안 되는지 여성가족부는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부모 복지 주거 지원을 지금 한다고 복지 정책에다 오늘 얘기를 하셨는데 외부 사업을 통해서 아마 뭐 복지의 또 다른 형태를 꾀하고 있는가 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다른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부자 복지 시설이 지금 부자 나중에 그 표가 나오겠지만은 부자 가구 시설이 전체 한부모의 23%라고 본다면 4천여 가구가 있습니다. 근데 부자 복지 시설의 수가 서울, 인천 4개밖에 없습니다. 어떤 아버지께서 너무 궁해가지고 신문고가 글을 쓰셨답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했더니만 신문고에서 답변이 와가지고 부자시설을 알려줬다 그러는데 전국 각 시도에 부자시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자시설이 마련되지가 않다는 것은 여가부의 어떤 인력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나중에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는 꼭 얘기를 드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달체계 부분을 지금 시간 초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이게 전달체계가 여성가족부 자체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연계성도 없어요. 지방으로 내려와도 똑같은 상황으로 전달체계가 실국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여성가족부의 지침 그대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사회복지 기반 조성의 배제는 여러분들이 책자에 보신 걸 읽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종사자의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에도 11개 시설 중에 한부모 복지 시설은 빠져있는 이런 부분들 이게 실국에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고 세 번째 부의 성격으로 본 사회복지 업무 전달 체계를 보면 이게 정부 조직법에 나와 있는 장관들의 업무 수행의 역할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이 속에 한부모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은 전혀 없고요. 밑에 추진 전략도 연초에 업무 보도로 이런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해마다 공표하는 보도자료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 정책의 시행 과제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디에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해서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 가해자를 위해 가해자가 남성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부를 만들면 오히려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역차별이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차라리 남성부를 만들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 때리냐 하는 것보다 안 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해봤고 어쨌거나 한부모 가족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복지시설 관련 내용들은 최종의 정책 목표와 부서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의지로 제시되는 이런 내용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정부의 네. 어떤 공약도 성평등, 임금공시 이런 임금은 노동고용부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성의 일자리도 노동고용부에서 공평하게 추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벌과금을 매기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실질적 계속해서 남녀와 관련된 얘기만 나오지 한부모와 복지와 복지시설에 관련된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사회적 약자로서 아직 편견을 두고 여성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에서 정치와 제도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어쨌거나 우리의 요구하는 내용은 보건복지부로 사회복지는 중앙으로 환원이 돼야 되고요. 보건복지부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집행체계를 일원화해서 서비스의 범위라든지 지원기준, 전달체계 이런 동일한 서비스 효율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도록 한부모복지시설을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지부로 이관되어야 된다라는 이문희 회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따가 다른 분들의 의견도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분야의 장애인복지관협회 김호식 회장님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시간이 짧아지면서 저를 죄송합니다. 잘라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막 꼬일 거니까요. 꼬이는 부분은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나라냐 하는 절망 속에서 살다가 촛불을 거쳐서 이제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이제 희망,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그 원고는 대선 과정에서 이 복지국가를 위한 이 사회복지총연대회의 또 2017 대선 그 장애인 연대와의 협약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거주시설협회, 그다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렇게 세 가지 세 군데 기관의 의견이 이렇게 합쳐진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먼저 최저임금 며칠 전에 7,53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뭐 가히 혁명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한 곳에서 무대책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국민의 입장에서 어려운 분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박수를 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럴 수만이 없이 머리가 막 빨리 돌아가는 것은 제가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봤거든요. 7,530원이면은 5분의 1을 주유수당으로 보태줘야 됩니다. 그것이 1,506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활동지원인 분들에게 9,036원을 드려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또 3분의 1, 25%를 더하면 이게 3,012원이고 그래서 내년에 결국 7,530원에 맞추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수가는 시간당 12,048원이 되어야지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올해가 9,240원입니다. 얼충 봐서 지금 3,000원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 7,530원을 진짜로 내지른 거냐, 그냥 인기만을 위해서 내지른 것이 아니라 그 뒤 감당까지 같이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 지원 수가가 3,000원 가까이 올라야 되고, 지금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3조 원 풀어서 이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 활동 지원 제도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12,000원을 보장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3조 원 안에 이 활동보조 사업도 포함을 시켜서 그 지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 활동지원법에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 수가를 매년, 뭐 올해는 1,000원 올려달라, 오늘은 2,000원 올려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연동시켜가지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장애 활동 지원 수가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장애 활동 지원 수가를 좀 현실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복지시설 재정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인데요. 어쨌든 부회장님씩 2분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결국은 인력을 좀 충분히 배치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장애인분들을 중증장애인을 4.7명당 2명 가지고서 2교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평일날도 초과 업무를 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도 초과 업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그래서 범법자가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이 3교대를 할 수 있도록 좀 인력 지원을 충분히, 거주시설을 포함해서 직업재활 시설에는 지금 이 80% 정도밖에 인력이 충원이 안 돼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40명 일해야 될 곳에서 20명만 일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좀 인력을 좀 충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리고 급여 문제인데, 급여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뭐 좀 해주시고, 또 이제 서울시 단일임금체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네 번째 탈시설, 결국은 탈시설 얘기인데, 탈시설 이 시설 입장에서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설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자립 능력이 낮으신 분들이 많고 무연고도 많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우리 지역사회 지금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세우겠다고 하는데 지역에서 막 반대해서 못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 지역사회 정서 속에 장애인을 탈시설에서 보내면은 이게 사각지대 몰리거나 아니면 시설로 되돌아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탈시설에 대한 스펙트럼이 좀 넓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설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 탈시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지원을 해서 탈시설 하게 하고, 또 지역사회를 변화시켜서 지역사회 속에서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제가 아는 이 시설 원장님은 다 데리고 갈 수 있으면은 지역사회로 다 데려가도 좋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현실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마지막으로 이 고용 부분, 직업재활시설 옆에 장애인도 교육받고 취업해서 결혼하고 자녀 출산해서 양육하고 싶거든요. 이것을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중증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생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것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향적인 좀 고용 정책을 세워서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가능하다. 우선 중증 장애인 중심이면 진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2분 네. 지났습니다. 중증 장애인 중심이면 좋겠다 하는 거 알리면서 어쨌든 이 장애인들도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신영규 부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빨리 하겠습니다. 저는 공통 분야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 저희 토론자를 섭외를 여러 번 했었는데 뭐 다들 고사하셔서 제가 억지로 나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 현장에 지금 회자되고 있는 혹은 또 현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몇 가지의 사안 가운데 소위 핫 이슈라고 하는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야기만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는 이 이태수 교수님의 선동적 강의에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내용적으로도 더 이미 다 공지가 된 내용이 이어서 뭐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 가운데 몇 가지 사회복지 현장의 입장에서 보면 경계해야 하고 또 좀 따져봐야 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공단이 가장 뜨거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뭐 원칙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공성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이고 기대하는 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34만 명 일자리 논의가 이게 혹시 허수 혹은 착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기존에 있는 돌봄이나 보육에 있는 분들을 공단에서 수평적으로 수용해버리면 숫자는 34명이 나올 수 있을 텐데 34만 명이 순수한 신규 인력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수용하는 인력을 포함한 것인지가 아직 명쾌하지 않다. 안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 공단 얘기 나오면 항상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소위 지방 권력의 남용 문제인 겁니다. 소위 낙하산 인사들이 내려와서 지방 권력들이 이제 하여튼 뭐 공단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 자명할 것이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또 이 또 하나 이슈는 이 공단 운영이 지금 현재 나온 정보에 의하면 돌봄하고 보육하고 그 다음에 일부의 위탁시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신규시설이거나 과연 이제 이 사회복지관, 뭐 노인복지관, 장애복지관 등 기존의 민간 위탁시설들을 공단에서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최대 쟁점인 것 같습니다. 현장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아마도 그거를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런 논의들이 실제 민간 위탁법인들에서 속해 있는 종사자들과 공단에 있는 종사자들과의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것이고요. 또 현장 안에서 상호간의 유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상생하는 좋은 의미의 결과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결과도 일정 부분 기대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것이 과도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본래 취지대로 가지 못하는 부작용과 역작용에 대한 경계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큰 얘기는요. 종사자 처우 문제인데요. 지금 단일임금책이 아까 말씀 잠깐 나왔었는데 뭐 표현은 임금격차 해소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동의하고 당연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간에 지난주에도 그 복지부가 주관해서 이와 관련된 간략한 무슨 그 TF의 회의가 있었는데요. 가보니까 복지부는 난감해하고 있어요.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을 저는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하동센터가 전국에 한 5천여 개가 되는데
재활센터는 직원이 3명 혹은 뭐 2명 이렇게 소규모 종사자들 모이는 조직인데요. 그 조직이 뭐 보통의 그 일반 복지관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줘야 한다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인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냐? 중앙정부가 그걸 지원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쪽에 있는 기존에 있는 그 민간 시설 입장에서 보면은 두세 명 있는 지원센터의 센터장이 30명에 있는 장애인복지원의 관장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게 맞나? 라고 하는 내적 갈등들이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물론 이제 그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할 문제이긴 한데 그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지부도 매우 난감해 있는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완전한 단일임금 체계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걱정들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 노동자의 정규직화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보험회 같은 데서 지원하는 프로젝트 사업에 실제 정규직을 쓸 수가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할 것 같고 이에 대한 신중한 우리 내부적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 시설평가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시설평가제를 개혁해야 한다. 동의합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평가 제도를 없애자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컨설팅 제도를 완전히 바꾸자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문제의 논의를 함에 있어서 현재 지금 이제 정보원에서 이 평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정보원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이와 관련된 준비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안 돼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구체적으로는 2018년, 2019년도 당연 금년도 물론이거니와 예정대로 지금 스케줄대로 그 지표가 개발되고 있고 평가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이 상황에서 이 시설평가의 근본적 그 변화, 개혁들이 언제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한 우리 현장에 좀 꼼꼼하고 그 이 세심한 이 체크가 반드시 필요할 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부양의무제라든지 장애인응급제라든지 사회복지 현장들에서 요구했던 몇 가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다 반영이 된 듯하여 아주 환영하고 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섯 분 모두의 토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15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인데 그거를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오늘의 우리의 목표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정리해보자 그리고 앞으로 요구할 수 있을 때 잘 정리된 형태로 요구를 하자 이런 것 같습니다. 이태수 교수님이 책임 있는 자리 현재는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 여러분들 하신 말씀들 중에 토론자분께서 하지 않으신 말씀을 하실 분에게 한 분당 한 2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여기 맨 앞에 계신 분부터 들으시고 또 다른 분 미리 손을 좀 들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여선생님 그리고 또 한 분 정도만 더 뒤에 계시면 받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두 분 말고 이따가 기회가 되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소속부터 말씀해 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노인복지중앙의 김호중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서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부담 경감제로 둔갑되었고 왜곡되어서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는 국민과 대통령 그리고 국정기획자문위원을 누군가가 기망을 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오타인지 이태수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꼭 확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광석 회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고집은 굉장히 세기로 유명한데요. 본인부담 경감제로 공무원들이 고집을 부린다면 35만 종사자가 있는 노인 의료복지계는 어떠한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수 교수님하고 은 회장님 이따가 답변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네 말씀하시죠. 예, 저는 패밀리링크 가족 강사면서 심지에 소속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왔는가 싶기도 하고 말을 잘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인에도 들어가 있고 여성에도 들어가 있고 장애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참 너무 슬픕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홍시 떨어질 때를 전 기다릴 수도 없고요. 저는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어서 지금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여기 듣고 있는데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너무 형편없고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임금도 너무 나쁘고 정말로 그 시간도 너무 길어요. 이거를 어떻게 좀 국가가 좀 지원하더라도 정상인보다 그 사람들보다는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대우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픈 게 무슨 죄도 아니고 너무너무 슬퍼요, 이 현실이.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장애는 또 똑같아요. 우리 애는 정신장애거든요. 장애가 뭐 다릅니까? 뇌의 호르몬이 이 장애를 일으키는 거와 발달이 장애를 일으키는 거와 암이 저절로 생기는 거나 별 다를 거 없니? 아픈 겁니다. 그런데 이 정신장애를 왜 장애인법에 들어가 있지 않게 15조 2항에 정신장애는 제외시켜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좋은 법을 만들든지 거기 15조 2항을 빼치우든지 장애인법에 정신장애가 들어가야지 장애가 뭐가 다릅니까? 장애가요? 정신장애 이거 뇌 호르몬이 지금 장애를 일으킨 건데 그걸 왜 따로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실례를 물을 수가 말씀드리고 시간이... 네. 저는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거는 드리고 나야겠습니다. 등급을 폐지하는 이 시점에 그 우리 정신장애를 그렇게 따로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접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한 분 정도 더 손, 아, 저 뒤에 계시네요. 아, 목소리가 혹시 크시면 말씀을 하시다가 마이크를 받으셔도 됩니다.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셔도 되고요. 현장의 그 종사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돼야 하는 것은 뭐 앞으로 변화될 추세니까 인정하더라도 현장의 종사자들의 노동권으로 인해서 즉 노조 가입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들에게 불이익이 올 때 거기에 대해서 윤리 강령이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한번 되묻고 싶고요. 그다음 하나는 사회복지사가 정년으로 퇴임함에 있어서 일반 그 공무원이나 교육 공무원에 준하는 국가 포장이나 훈장을 제도적으로 상신할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뭐 요약할 필요는 없지만 핵심 키워드만 적어보자면은 본인부담 상한제, 이거 왜 경감제로 바뀌는 거냐. 그 다음에 국가가 책임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동시설 확충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한부모 복지시설, 복지구로 이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활동지원 인건비 인력 확대하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일자리, 처우 문제, 정규직화 이런 부분의 얘기. 한마디로 더 요약하자면은 국가 책임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이거를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어쨌든 이태수 교수님이 책임지는 자리는 아니시지만 그 과정에 관해서 설명하실 거 설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것들을 어떻게 요구하고 전달할 것인지에 관한 얘기를 마무리를 그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수 교수님, 이번에는 짧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오래 했는지 봤더니 정말 시계가 없어가지고 네. 오래 했다라고 하는 사실 깨우쳐주셔서 감사하고요. 보니까 여러 그 분야에 계신 선생님들의 그 현재 드러난 이 국정과제에 대한 아쉬움 내지는 또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으신 거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약간 제가 왠지 죄송스럽고 이런 것들을 다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그런 타이틀만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자괴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60일, 이제 정권은 70일 지금 됐고 국정기획위원회는 60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이제 디테일은 없고 방향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방향이 틀린 거 하고 디테일이 아직 나오지 않은 거, 이 부분은 이제 좀 분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방향이 틀린 거는 매우 정말 이 부분은 초반부터 강하게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정말 진지하게 그 대안을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 디테일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그 디테일에 대해서 대안적 능력을 사회복지계에서도 학계를 포함해서 현장에서 만들어내면서 그 디테일을 제공하는 이런 선도적인 방식까지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데요. 특히 지금 그 본인 부담 상한제가 경감제로 바뀐 것이 엄청난 그 문제가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경위까지 뭐 얘기했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뭐 경위까지를 그렇게 낱낱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검토를 한번 해보니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의료 서비스처럼 갑자기 뭐 천만 원을 내거나 1억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 그냥 100만 원이나 이렇게 상한제라고 하는 형식으로 불특정하게 일어나는 엄청난 피해를 막는 방식인데, 장기 요양은 그런 식으로 갑자기 뭐 몇 배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담을 좀 저소득층의 경우 경감시켜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저 그렇게 봐지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 의료 쪽으로 가기보다는 장기요양의 경우는 장기요양 시설 쪽으로 오도록 하는 것이 애초에 시설의 목적이었고 지금도 역시 유효하다. 그래서 치매 책임제도 그 치매 환자를 병원에서 치료하게 되는 이런 방식은 아니고 요양시설 쪽으로 오도록 하는 이런 방향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 우려점이 한편으로는 뭐 현실이 될 가능성이 뭐 없다 아니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가는 거는 정부나 국정기획위원회에서의 의도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디테일한 방식에서는 그렇게 가지 않는 무언가 좀 더 여러 선생님들께서 신뢰하거나 아니면 좀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디테일한 방식을 놓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 그런 거에 저희 학계에도 기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틀린 거는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자유를 해보는데, 하여간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요 국정과제 계획을 해석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각 시설에서 그런 의견들이 정확하게 피력되고 또 협회나 협의회 그리고 학계 그리고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 사이에 매우 빈번하고 원활하고 전격적인 소통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러 지금 그 불만사항이나 아니면 아직도 충족이 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 또 해결의 어떤 전망을 확신하지 못하시는 과제,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내는 그런 루트는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각 영역에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또 지금 다시 강조하신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저한테도 새겨지고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저는 하여간 이거를 그 어필할 거고 저도 대안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참과 여러분들의 힘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강조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께는 원하신다면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은 회장님은 답변을 하셔야 되겠죠. 너무 지금 현 문재인 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면서도 너무 안이하게 앞으로 고령화 시대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노인인데 안이하게 접근하고 가장 폐차갈 가능성이 많은 게 노인복지가 아닌가. 본부담 상한제를 그렇게 공약을 내세워놓고 나중에 결론은 보건복지부가 5년 동안 우려먹고 재탕해 먹었던 제도를 덜컥 내놓고 이게 방향성이다 라고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참으로 노인복지인으로서 참 우려를 낳을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앞에 경사가 저 있습니다. 여기다 물을 부으면 어디로 갑니까? 아래로 흐르죠. 그런데 아래로 흐르지 않겠다는 게 현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라고 생각할 때 매우 우려스럽고요. 우리 노인복지인은 청와대에서 뭉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노인복지의 허구를 밝힐 것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이 토론회를 마무리하기 앞서 우리 이 자리를 만드신 최주한 회장님의 말씀을 한 1분 정도만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우선 말씀을 해주시느라 고생하신, 사실은 집에 가고 싶었을 텐데 남아서 애써주신 단상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함성과 함께 큰 박수를 좀 보내주십시오. 다 우리 동지들이고 또 우리가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할 그럴 분들입니다. 사실 사회복지 현장은 지금 수렁에 빠져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폼 잡고 다녀서 그런갑다 하는데 뭐 제도로 그렇고 현실로 그렇고 재정으로 그렇고 규범으로 그렇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대수 교수님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당에도 가입하고 그러라고 그랬는데 공부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고 시간이 없어요. 정당에 가입한 아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정당에 가입하면 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그렇게 하시자고 금방 말씀하셨으니까 방향은 우리가 그렇게 잡되 좀 치열하게 우리가 모일 때 모이고 아까 청와대 갈 때도 함께 가고 그래서 문제가 좀 잘 풀릴 수 있도록 저희들은 어렵게 정권을 잡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본인이 주창한 대로 사람 중심의 그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일들을 주변에서 잘 도와야 되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잘 모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눈을 좀 크게 뜨고 복지부 장관도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됐다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또 일을 하는지 예의주시하고 그러면서 점차 나아지는 사회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네, 이태수 교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방향은 틀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그리고 아직 디테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디테일을 정하는데 우리들의 노력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전공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방향은 틀리지 않았는데 디테일은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아있습니다. 결국은 남들을 설득시키는 논리, 이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것은 현장에서 그 논리를 발굴해내고 연구자들이 그거를 잘 정리해내는 그럴 때 우리의 요구가 빨리 관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